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주제가 저희가 IT 기술 보고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어떤 상세 보고서들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은 거, 지키면 좋은 거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영을 하면은 굉장히 좀 깔끔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보고서가 작성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IT 기술 보고서나 이제 책 같은 경우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이 실습 화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말로 실습 화면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두 페이지로 딱 봤을 때 거의 여기에 뭐한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두 장, 두 쪽을, 한 장이죠. 두 쪽을 폈을 때 각각마다 한두장 정도, 두개 이상 정도, 이게 두개 정도까지만 조금 괜찮고 그 이상 들어가면은 좀 그림들이 너무나 많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단계의 실습 화면은 캡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보고서에다 나중에 반영을 하지 않던 아니면 반영을 하던 우선은 깔끔하게 모든 걸다 캡처를 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 실습을 할때 이제 중간에 저희가 캡처를 한다고 했을 때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캡처를 이렇게 딱 하는 거거든요. 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하는데 이렇게 캡처를 하고 난 뒤에 또 실습하고 캡처하고 실습할 때, 이게 뭐 이렇게 좀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좀 익숙하다면은 괜찮은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고서 쓰는 시간보다도 이 캡처 앞에다가 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요. 예, 그랬을 때는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영상으로 그냥 찍으세요. 최근에 영상 찍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때 그게 뭐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한 3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약한 30분 정도의 영상, 그냥 여러분들이 화면 있잖아요. 그 영상을 그냥 찍으세요. 고화질로 찍으시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보고서를 그거를 쓰려고 한다면은 다시 또 실습을 하려면은 또안 되는 경우나 또 캡처를 또 반복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 영상으로 성공했던 것들을, 그 영상 성공했던 거를 다시 캡처를 그냥 하세요. 그래도 화질이 조금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요즘 이제 유튜브로 많은 강의들을 하게 되는 건데, 실습을 리얼하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그거를 캡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이 나오면은 그 영상을 다시 또 캡처를 해서 이제 블로그나 그런 곳에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냥 제 노하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단계의 실습 화면들은 캡처를 해두자.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 보고서에다 쓸 것도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때또 다른 곳에서 이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습 단계 하나하나를 이제 글을 써야잖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가 사실 어려워요. 뭐 실습을 하고 그림을 캡처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이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글쓰기 하는 것들이 그냥 IT 기술 이렇게 책 쓰는 그러한 문장에 이제 익숙해진 것이지, 사실 뭐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하면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배우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작성을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몇 페이지든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뭐몇 페이지를 고려할 정도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실습 하나 단계 단계 위에서 캡처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최대한 많이 설명하는 것 부분이 뭐냐면은, 그래서 그림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보통 실습할 때 이제 매뉴적으로 좀 많이 성격을 해요. 매뉴얼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 어느 것을 클릭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그 반응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듯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뉴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설명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과값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설명하듯이 해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작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뭐 보안 쪽으로 간다면은, 이게 뭔가 취약을 했기 때문에 그 취약점들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습관을 들일 때는 그림 한 장에 한세 줄에서 네줄 정도는 저는 의무적으로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 있는 어떠한 그뭐 이렇게 문장들이 나올 것이고, 그 결과 값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문이 들지 않도록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실무에 갔을 때이 고객사한테 결과물을 줬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 고객사가 그 그림만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객사가 어떤 실력 좋을지라도, 그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지라도, 이 결과 값들의 그냥 그림들만 땅땅땅 나와가지고 한줄딱 나오고, 어떤 걸 메뉴를 누르세요? 근데 왜그 메뉴를 왜 눌러야지? 뭐 이렇게 의문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요. 그래서 항상 이 컨설턴트가 보고서 쓸 때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이 보고서를 충분히 설명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고서 양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때 이제 보고서 양식부터 주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결과 이제 나왔던 과제에 대한 결과들은 그 양식에 맞게 최대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 캡션이나 이제 상호창조, 이제 워드 기준이고, 뭐 한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목차 등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다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통일만 하더라도 반절은 성공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본문 크기 같은 거, 본문 이제 폰트 크기나, 아니면 표에 들어가 있는 폰트 크기 같은 거나, 아니면 정렬이나, 그런 것들만 조금이라도 틀려도, 아무리 내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뭔가 신뢰가 되지 않은 그런 보고서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런 목차 같은 경우에를 여러분들 좀잘 많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그림 캐션, 상호창조, 목차 이런, 그리고 그 안에 본문에 있는 그런 서식을 어떻게 통일시키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도구 옵션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보통 기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떤 메뉴에 대한 옵션들을 설명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따라 들어오는 그런 파라미터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서술형으로 쓰는 것보다는 표로 정리하면은 좀더더 전문가스럽게 이제 보여요. 깔끔하게 훨씬 더 보이는 것이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좀 많이 작성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의견이 나온 게, 이런 것들은 표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전문가다라고,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구 옵션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옵션에 대한 그 설명돼 있잖아요. 옵션들, 그 다음에 뒤 옆에는 이제 설명들, 그 다음에 그 도구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 그 다음에 뭐 비고 꼭또 설명을 해야 할 것들, 이런 식으로 항상 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 검토 단계에서 다시 문장을 이제 고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자유롭게 썼긴 썼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다 보면은 처음에 쓸 때부터 이제 문장들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작성이 되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검토 단계에서 요거를 고객사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포트폴리오로 작성을 해서 이제 면접관들한테 제출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한번 문장들을 살펴봐야겠죠. 특히 이제 맞춤법 검사들이죠.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기술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그냥 이렇게 문장들이 조금 달라요. 아무튼요. 그래서 그 용어나 그런 걸 맞출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한국어 맞춤 문법 검사기라고 있습니다. 물론 MS 워드에서도 맞춤법에 대해서 검사를 어느 정도 해주는데, 저는 요거들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맞춤법을 검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들을 다시, 그거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깨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요 다섯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고려를 하시고 나중에 IT 기술 보고서를 쓰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